네, 안녕하십니까. 올림퍼스2의 5강 3번 내신 대비 영상입니다. 내용은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글은 원래 그 설명문이기 때문에 일치불일치 중심으로 보시고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어휘어법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똑같은 일치불일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바로 첫 줄. 대략 아야솔룩 힐 언덕 아래 400m 정도 있는 채로 on a plane where 관계 부사로 where로 쭉 문장이 이만큼 돼 있는 곳 온날 많은 column pieces lie scattered around 문장의 동사는 lie고요 놓여져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ie란 동사는 특징이 혼자 나오지 않고 lie, lay, lain으로 원형, 과거, 과거분사로 쓰여지죠. 이 녀석이랑 비슷한 동사가 lay, laid, laid란 동사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동사는 특징이 자동사라는 점, 오른 아래쪽에 있는 lay란 동사는 타동사라는 점이죠. 자타동사의 개념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번 기회에 공부합시다. 자동사는 어디어디에 놓여있다라고 해석되고 해석을 했을 때 을률이 궁금한 동사가 아닌 것, 즉 궁금하지 않은 동사예요. 하지만 아래에 있는 동사 lay 같은 경우는 타동사로 무엇무엇을 놓다 혹은 아를 낳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을률이 궁금한 동사 이런 것들을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구별은 뭐 별게 없는 것 같지만 우연하게도 요 동사 lay 즉 뭐뭐에 놓여있다의 과거니까 뭐뭐가 놓여있었다 과거겠죠? 그 동사하고 이 원형이 우연히 같아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조각조각 난 그 기둥의 조각들이 현재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하면 lie라는 동사가 나와있는 것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Lie scattered around 곳곳에 막 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once stood the temple of Artemis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의 stand는 구조상 이렇게 stand로 쓰시면 안 되고요. stood로 바꿔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서 있었기 때문에 stand의 과거 stood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stood로 여기에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요 단어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네, 아르테미스 신전은 한때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불가사의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피라미드 같은 거 혹은 뭐 콜로서스 같은 거대한 뭐 동상이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실제 안 가봤잖아. 아니면 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또 뭐 공중정원 그래서 거대한 거 해갖고 떠 있는 건 아니고요 위에 있었던 우리로 치면 뭐 아파트 7층에다가 이렇게 정원 해놓는 건데 뭐 놀랍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놀라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과거의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 템플은 whose construction continued for 120 years 120년간 건설이 이어졌는데 이 녀석은 date from 7th century BCE 기원전 7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진다는 것이죠. 신전은 was ionic deprirus 그래서 이오니아식 이중열주 아이 뭔 소리야 어려워 그래서 내가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자 구글링으로 바로 찾으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과거에 생겼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오닉 딥 테러스는 그것을 구성하게 되는 이중열주 여러가지 이 되어있는 그 기둥을 2열로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오니아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있는 기둥을 어떤 구조로 만들었느냐에 대한 건축학적 설명인데 선생님 거기까지는 제가 알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이렇게 건물 앞에서 봤을 때 있는 그 기둥들이 쭉 있는 형태 이런 구조가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에 방금 있었던 아이오닉 딥테로스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 이어서
바로 요 Deep Terrace가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콤마 찍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With two rows and column each of the long side. 양쪽의 긴 쪽에는 두 열의 기둥들이 있는 것이고요. And three rows of column on the shorter side. 짧은 쪽에는 세 개의 줄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칠판 이쪽을 좀 보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좀 돌아와 주시고요. 요즘 기계가 말 안 듣고 있어요. 일로 와 주세요. 이리 와요. 저 몇 번째요? 네, 드디어 왔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위에서 봤을 때 신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긴 면에는 원주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 two rows of column and each of the long side니까 two column이 각각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씩은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hree rows of columns on the short side. 짧은 쪽, 즉 요게 짧은 쪽이잖아요. 그쪽에는 또 원줄을 세 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요게 이오니아식 딥테로스라고 딥테로스라는 녀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갈게요. 그것의 127개의 기둥들은 were 19m high, 19m 정도 높고요. 그 다음에 each는 각각은 had a diameter of 1.2m, 1.2m의 직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비 이렇게 그 지름이 1.2m 정도 되고 높이는 119m 정도 된다는 거죠. 이 사원은 was set on fire on the same night. 똑같은 날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던 바로 그날 불에 휩싸이게 됩니다. 범죄자는 미친 사람이었는데요. 에로스타라토스라는 분인데 미친놈이라서 분이라고 하지 않고 미친 새끼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역사상에 남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게 에피시안이라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여기 가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에피시안이라고 하는 건 에페소스 사람이라는 뜻이죠. 에페소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대한 터키라는 나라가 있죠. 이렇게 거대한 나라에서 앙카라가 수도고 이스탄불이 유명한 콘스탄티노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쪽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고요. 그리스를 마주하고 보고 있는 도시 중에 과거에 융성했던 에페소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넓게 넓게 쫙 보면 여기 보면 뭐 셀주크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셀주크라는 도시 주변에 있는 게 이런 에페소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과거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자리에 있고 여기에 가면 진짜 멋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게 도서관이죠. 요거는 건물 보면 진짜 깜짝 놀라면 우와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나라 학생들이나 이 나라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던 게 여기를 막 수학여행으로 가면서 아 이런 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장식이나 이런 것들 쩔고요. 꼭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또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도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길에 중간중간마다 이런 건물들이 부서져 있는데 이 건물들이 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부서져 있고 과거에 불이 나갔고 안타깝게도 그 지금 현재 흔적은 없지만 그 정도의 규모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녀석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불이 났잖아요. 이제 에페소스 사람들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이라고는 뭐 관광에 관련된 사람밖에 없지만 과거엔 그 물도 들어오고 거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에피시안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새로운 신전을 만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신전은 exceeds all earlier perfection. 그 이전에 썼던 완벽함을 exceed, 초월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부서진 거는 한번 만들고 부서진 다음에 또 만든 게 부서진 거예요. The temple was destroyed by invading Goth. 고트족에 의해서 파멸됐습니다. 262년에 was never rebuilt. 다시는
지어지지 못했다라는 슬픈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에페소스 이 지역에 대한 제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요. 저는 겨울에 3월 달에 갔는데 여기 온도가 25도였어요. 상당히 따뜻했고요. 그래도 거기를 걸으면서 아주 좋았던 추억들도 많고 과거에 있었던 좀 완전하지 못했던 그 파괴된 유적을 보면서 가슴도 아팠지만 또한 이런 곳을 꼭 와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됐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이제 다 보고 나서요 제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한 3km 정도 됐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쭉 걸어가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 이만한 글자로 경남식당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때 유학생이었을 때인데 뭐지?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고 싶으니까 뭐 밥 팔아요 그랬더니 터키 아줌마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미스터리 그러더라고요. 어? 왜 미스터리? 옆에 사장님이 나오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그래서 예, 좀 밥 좀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체 식당인데 죄송하지만 하나를 해줄 수 있다면서 메뉴를 딱 해주는 닭도리탕을 쫙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먹은 닭도리탕 아주 맛있었어요. 예. 원래는 이제 닭볶음탕이 맞지? 응? 그런데 어쨌든 그런 좋은 추억이 있었던 곳입니다. 날씨도 참 좋았고요. 나중에 혼자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면 혹은 친구들이나 가족과 여행을 갈 기회가 있으면 터키의 에페소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거저거 설명드렸고요.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문법적인 것들 몇 가지가 좀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그거부터 가도록 합니다. 출발! 다른 색깔 펜을 들고 관계부사 where 체크. 여러분 관계부사 포함되어 있는 문장 완전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쭉 잘 보셨고요. 두 번째, whose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 후수는 선행사의 명사로 해석되면서 템플의 construction 이렇게 해석되죠.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는 별 관계가 없는 구조의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하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된 부분,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단어 exceed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 지문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고요. 내용을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 지문입니다. 네, 좋은 추억 알려주는 에페소스 내용 5강 3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